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번 연간 멈출 수 없는 즐거운 프링거스, 프링거스 MC의 스타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2주차 2주와 2주의 16강 경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성민입니다. 좋은 말씀을 두 분에서 나오겠습니다. 이거 김성민 선생님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경기 MC 스타리그에서만큼은 제1의 논리는 팀의 논리다, 강자의 논리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주간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주 그 첫 경기 개막전이었죠. 조용호 선수 지난 대회 때 저구대 저구전으로 가진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고 우승을 거머쥔 모습처럼 첫 번째 이 박태민 선수와 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아주 한 번의 공격으로 몰아붙이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네, 임현 선수 역시 러시아워 토스전 3패가 무색할 정도의 아주 멋진 타이밍을 보이면서 요즘 그 임현 선수 저구보다 토스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허언이 아니라 확언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마재훈 선수의 경우에는 역시 마재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 데를 찌르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고 김성재 선수도 잘했지만 마재훈 선수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더 돋보였던 지난주 세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석 선수, 최근 KTF 매직앤스 팀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박정석 선수가 자신의 완승으로 확실히 알렸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박정석, 박영호, 강민 세 선수 간의 돌고 도는 상성관계를 보고 인도라니 역시 프로게임계 이런 선수들 간의 매치업은 개개인의 개성을 정말 강하게 반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기 때문에 이제 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 종족 간의 관계 이제 얽히고 설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 이, 미식팀 오픈 시리즈에서는 프링글스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면서 더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이제 오늘 경기 일단 16강 대진표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조와 B조에서는 승자전을 치른 두 선수는 조용호 선수와 이명현 선수가 되겠고요. 패자부활전에서는 박재민 선수와 박정길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B조에서는 승자전에서 마재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패자부활전에서 같은 팀에 또한 같은 투수팀 김성재 선수와 박용호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긴 선수는 조용호, 이명환, 마재훈, 박정석, 패배한 선수는 박재민, 박정길, 김성재, 박용호 선수란 얘기죠. 자, 이렇게 A조와 B조의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었고요. 네, 지난주에 경기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이 8명의 선수가 자신의 발길을 위에 빈칸과 아래 빈칸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서 가겠죠. 결과는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선수에게 더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결정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현성 선수, 강민 선수, 박지호 선수, 정경구 선수, 서학승 선수와 한진혁 선수, 그리고 전성학 선수와 윤종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SK텔레콤 T1팀의 선수가 4명이나 출전을 했습니다만 승자조로 올라간 선수는 임현 선수 1명밖에는 없고요.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은 전부 다 패자조로 내려갔죠. 네, 오늘도 최현성 선수를 비롯해서 성학승 선수, 전상욱 선수, 윤종민 선수와 같은 SK텔레콤 T1팀 소속 선수들이 4명이나 출전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전상욱 선수와 윤종민 선수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SK텔레콤 T1팀의 선수 1명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성학승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다른 팀과의 대결에서 올라가느냐, 이것도 뭐 SK텔레콤 T1팀의 팬 여러분들이라면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KTF 매직앤스는 조용호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승자 전에 가 있고, 뭐 다른 선수의 결과는 이제 봐야지겠죠. 알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조금 또 상대적인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죠. KTF 매직앤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 그 16강 경기에서, 지난주 경기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일단 올라갔고 또 조용호 선수가 승자전에 올라가 있는 데다가 오늘 또 강민 선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KTF 매직앤스 팀의 어떤 그 약진세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 KTF 매직앤스 팀의 분위기가 좋은 데다가 최현성 선수 어제 경기에서도 차재욱 선수를 맞아서 멋지게 또 이긴 그런 그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KTF 매직앤스 팀의 분위기도 좋고 최현성 선수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경기 지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최현성 선수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먼저 C조의 두 선수입니다. 최현성 선수와 강민 선수 경기를 펼치는데 상대 선수 9-3 러시아워 3. 참 강민 선수가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C의 두 번째 자리 C2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박지호 선수와 송경구 선수. 바로 이 선수들은
이제 현대전적 1대0으로 공동선수로 앞서가있고 8월 3일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죠. C조의 경기 남은 경기고요. 자 이제 D조의 경기가 또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D조에서는 허승 선수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한세혁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선수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프리거 지하에서 우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허승 선수 과연 이번에는 SK텔레콤 T1에서 어떤 성적으로 투표 선수의 신자전으로 가느냐, 패자 버전으로 가느냐 보시기 바라고요. 2017의 경기입니다. 전성욱 선수와 윤종민 선수가 D조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상대전도 아직 없습니다. 아카디아에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 윤종민 선수의 입장이 참 기구하다는 것은 출범식 때 보셨습니다. 네. 그 네 개 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이 D조의 자리를 잡았는데 네. D조에서 또 자신의 힘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팀플레이에 매진을 하면서도 서바이벌 리그 개인전에 참가를 해서 결국 MSL 진출까지 이뤄낸 아주 저력 있는 저우 리더가 또 윤종민 선수고 네. 스타일상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전성욱 선수와 쉬지 않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성 선수가 벌써부터 들어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의 전체적인 경기 구도, 왜냐면 상대 선수가 강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민이 또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칼퇴 두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자, 최현성 선수입니다. 네, 최현성 선수 센게임을 비롯해서 센게임대 미팅스타리그 스위스대 그 다음에 사이언스대 이렇게 그 강림 선수를 MSN에서 만나서 5대2의 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현성 선수는 강림 선수의 도전을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겠고 또 그리고 상대방의 도전을 받아들인 이상 또 반드시 이겨야지만 자신의 또 자존심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 경기를 위해서 굉장한 연습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 경기 관심도 바로 제일 넥타이 부대도 진영을 해줬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의 맞상대 최현성 선수 눈을 지그시하게 만든 바로 이 강림 선수입니다. 강림 선수는 최현성 선수 못지않게 최근 기세는 좋죠. 바로 어제 8차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고 기본적으로 NCAA에서는 세란전 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66.9% 세란전 자전기도 하고 35경기를 치러서 자전거 승률이 나온다라는 거 강림 선수가 얼마나 세란을 잘 잡는지 게임하마다 알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최현성 최현성 전에 강림이 그동안은 많이 뒤쳐졌어요. 꽤 많이 졌는데 이대로 무너질 장면이 아니죠. 예. 자, 두 선수의 경기 하는 의미. 이번 트링크 세미팀 파리에서 KTF와 매직에, 아티스트 매직에서 SK텔레콤 T1의 경기가 조용호자 박태민, 박정우 선수의 박용호의 경기였었는데, KTF 매직에서가 2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역대 미팀 파리그 선수 네 번째 만났고, 여덟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MSM 파리그 16강의 첫 번째 경기를 치렀을 때, 승과 5연승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바로 그, 최현성의 어떤 중점, 해자는, 네, 가만히 미팀 파리그 다가간다는 것. 예. 최현성 선수의 저주. 예, 시도와 리버의 경기 아주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저 저주의 주인공들이 한승혁, 오늘 경기를 펼친 한승혁 선수, 진철 선수, 김동진 선수, 박영욱 선수, 신보명 선수가 바로 그 피해자였었습니다. 네. 강민 선수가 과연 그런 피해자가 될지는 이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두 선수는, 예, 이렇게 많은 경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 여성 아우라복스가 있죠. 러시아 3가 준비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 최현성 선수, 지난 사이언베 MCM스타 리그에서도, 이 러시아워 2에서 강민 선수를 맞아서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기본적으로 안마랑 확장을 가져간 이후에 절반 정도만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절반 정도만 전진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확장을 한 이후에,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갈래기를 벌처로 활용을 해서 흔들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규모의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러시아워에서 경기를 한다고 보는데요. 이 강민 선수는 그런 그 최현성 선수의 한 방 모아서 절반 정도에서 자리 잡는 병력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면서 혹은 그 병력과 맞닥뜨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뒤로 돌아가면서 최현성 선수의 전진이라든가 본진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두 선수의 경기는 항상 이렇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면 멈출 수 없는 즐거운 프링거스, 프링거스 MBC 게임 스타리그.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그 즐거움의 시작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가 자리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우성 선수 옆자리 그대로 있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 최우성 선수는 네, 뭐 탑승은 세 번 탑승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또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강민호도 잘 아니겠다라고 지금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불구한테 경기에 자, 최우성 선수 강민호 최우성 선수 경기 경기 나와주세요. 경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최현성 선수의 사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11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강민 선수가 있는 흰색을 띄고 7개 위치에 있어 위아래로 놓였습니다. 네. 예, 이 러시아워 3에서의 테란대 프로토스전은 뭐 현재 3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테란이 1경기 앞서가고 있는데 2대1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테란과 프로토스 유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토스는 진짜 할만하다고 해요. 네, 네. 그 테란이 오히려 처음 프로토스전에는 좀 힘든 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예. 선수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쪽에 타일러를 소환하고 있는 강민 선수. 예. 최현성 선수 어제는 뭐 차재욱 선수를 이겼고요. 예. 그리고 어제 그 다른 방송사 경기에서도 러시아워 3에서 테란과 프로토스전 즉 이면 선수와 박조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면 선수 MSL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한 번에 타이밍에 집중을 해서 상대방의 빠른 헛장을 저지하면서 경기를 승리를 거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뭐 이면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측면을 최현성 선수도 오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씨가 두 분이 나간 것이 예. 잠깐 예. 나는 베럭스를 나갈 수 있네요. 아, 예. 그 베럭스를 지금 전진해서 짓는 이유. 예. 최근 이 러시아어 시리즈에서 프로토스가 베트남전 노웨이스 더블랙스를 많이 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 베럭스에서 꾸준히 머리는 생산에 벙커러시라도 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던진 베럭스군요. 네. 그런데 강민 선수는 벙커러시 그래서 뒤가 좀 돌아서 현성 선수 진영처럼 안 눌러 앞마당만 일단 네, 앞마당만 들어왔어요. 앞마당 더블랙스인지 아닌지 네.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예. 아, 그래서 강민 선수 진영은 뛰지 않고 바로 앞마당만 들렀다가 뒤돌아오고 있는 현성 선수의 팀이 네. 그렇게 완전히 그 과감하게 빠른 확장 아니면은 뭐 두려울 게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강민 선수도 바깥쪽에 나와서 지금 전부 다 파일럿을 짓죠. 예, 한 개 정도 하나 정도 하나 파일럿을 나와서 짓고 있고. 예. 자, 개신을 들어가고는 네, 지금 선수 없다. 자, 적은 7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강민 선수의 두 번째 파일럿 위치가 저희 심판이 많습니다. 네. 박혜수 중간. 예. 이거 어제 김요한 선수가 박지훈 선수를 상대로 예, 그 보여줬었던 빈드와 지금까지는 흡사합니다. 잠깐 깨스트 친 것까지. 예. 자, 다리 건너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지금 머리까지 내려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머리입니다. 자, 패크를 올라갑니다. 최현성 선수 아카데미 빠르게 짓고, 예, 좀 늦은 우리가 할 생각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게스트에서 핵풀이 하나 올릴 정도의 게스트만 테스트를 해서 전부 다 미네랄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핵풀이를 첫 번째 핵풀이를 지어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게스트 수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저런 식의 빌드는 최소로 고정현 선수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명한 선수의 경기나 뭐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유명한 선수의 경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확장 위주가 아니라 타이밍의 목숨을 거는 그 조정현 선수의 어떤 그 분위기가 플레이상에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테란의 빠른 확장에 적응을 해서 오히려 더 빠른 확장을 해버리는 프로토스의 최종 전략과 굉장히 충분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예. 예.
사람들이 승률을 거두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승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원성은 SD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야,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냥 예, 지금 강민 선수의 본질을 보니까 게이트웨이가 하나였고 무난하게 예, 플레이하는 것 같으니 아마랑 뭐 가능한 것 같죠? 최은성 선수의 뒤에서 강민 선수가 안마당 쪽에 넥서스를 소환하는 듯으로 네, 보입니다. 네, 네, 네. 뭐 머리 숫자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FD를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습니다. 네, 네. FD. 네, FD가 언제나 부정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니죠. 최은성 선수가 러시아어 맵에서 강민 선수를 과거에 대합해냈을 때는 FD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 할 것처럼 하고 계속 벌스만 보내서 승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뭐 그냥 예, 바로 앞마다 가네요. 커맨드를 찍고 있는 최원성 선수 이것까진 봐야 돼요. 예. 아, 꿈속에서 아직도 승리를 꿈꾸는가. 최원성 선수에게 하는 말이죠. 자, 네, 다리께 버티고 있는 드라고 되겠습니다. 확장 버티고 또한 강민 선수. 자, 드래곤 하나가 킬! 2킬이 겪겠어요. 2킬 하나에 있을 거고요.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강민 선수 드래곤. 아, 저도 살아났어요.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데미지도 있겠는데요. 최원성 선수 입장에서. 네. 확인했습니다, 일단. 일단 그 노게이트 앞마당 바로 더블을 가져가는 그런 빠른 수상 위주의 전략만 아니라면은 네, FD 측으로 경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빌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에서 팩토리 네, 하나에서 예, 바로 또 병력들 생산기 생산하고 그 다음에 버야 생산하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죠. 아, 버죠! 네, 멋진 합니다. 물론 많이 매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그 적극적인 공격은 하지 못합니다만 예, 어쨌든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앞마당이 빠른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테란을 압박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병력을 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은 또 운영할 수가 있죠. 아니, 드라그라도 안 잡혔습니다. 자, 페이트 하나 추가. 와, 예, 네 개. 예, 그, 지금, 최원성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저런 식으로 앞마당 지역에 충분한, 예, 사회적 마인 매설로, 예, 세계적인 라인을 견고하게 갖춰놓고, 벌쳐 게릴라를 하는 거, 예, 그 외에는 지금 당장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강민 선수가 이렇게, 예, 말씀하신 대로, 다리 양쪽에서 저렇게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벌쳐가 나아다니기도 조금, 예, 까다로운 감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강민 선수의 프로그 하나가 다섯 쪽으로 향해 갑니다. 확인 절차였네요. 강민 선수가 벌써 게릴라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공기 다 흡연했다는 점은 긴장감 없어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완벽진 캐스팅인가 예, 이루어져 있는 이 강민 선수 측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그리고 강민 선수가 앞마당 확장기지 가져간 이후에 이제 테크를 밟으면서 뭔가 이제 자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빼주면서 뭐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먼저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생산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습으로 봤을 때 벌채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강민 선수가 선택한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강민 선수 상황이 많이 좋거든요. 파동파동 순서 밟아나오고 있는 강민 선수 두 번째 확장까지 성공을 네. 거둬나요. 아직까지 최원성 선수 경력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최원성 선수가 테이크 벌처를 잘 보았대. 한번 나왔을 때, 예, 그때 타이밍이 언제냐, 그리고 또 그때 강민 선수가 뭘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대로 무난하게 진짜 태용적인 뭐 탱크 등도 뭐 팩토리 연기 완성되자마자 벌처 한번 두 번 정도 딱 생산한 다음 튀어나오는 건 전형적인 타이밍이라면 강민이가 맞추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예, 그런 그 전형적인 타이밍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탱크를 다 빼고 본진 입구에다가 탱크를 모아놓은 이후에. 예. 한꺼번에 타이밍을,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고 퍽 뛰쳐나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최원성 선수의 생각인데. 네. 그런 뛰쳐나가는 타이밍을 강민이 서클 질러, 그리고 다수의 드래그로 노리고 있다가 한 번만 잡아먹으면은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안전하게 가져간 상태의 강민이기 때문에 그냥 힘싸움에서 강민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 개인 다섯 개. 그렇죠. 네. 그리고, 옥저버 타리가 뭐, 좀 늦게 안성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박경선과 임요한 선수의 그 경기하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 박정희 선수 리버로 시간을 끌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박지수보다는 타이밍이 늦는 리버로 시간을 끌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최소수도 강민은 지금 당장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승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정확을 이제 앞마당 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발소들이 다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자, 여기서는 태영석은 기억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기억을 최대한 내 손 다리 건너게 해서 뒤집어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슬쩍 한번 가보지 마. 여러분들 최현성 선수, 경기 파트너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최대한 그 자신의 본진 쪽으로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정면을 잡아먹는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서둘러서 그 하나도 없어요. 강민 선수 아까 선택에서 쳐지려면서 아래쪽에 있는 네. 안 맞으면 안 맞은 거라 치긴 하네요. 네. 자, 경력들 펜트 숫자 네, 지금 펜트에 있습니다. 얘기거든요. 두 번째 타이밍은 강민 선수의 공격에 의해서 그 최현성 선수로 공격 타이밍보다 이제 수비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됐고 네. 강민 선수로 게이트웨이 늘리고 그 다음에 아웃 늘려서 질러서 티더까지만 완성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네. 이렇게 찍으네요. 예. 아, 만약에 지하선들이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으면 앞마당 프로브는 절반 이상 잡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강민 선수가 지금 드래곤의 양이 나는 데다가 두 번째 확장기지 확장기지가 타격을 전혀 안 입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단지 최현성 선수는 벌처럼 흔들면서 몰라 확장하고 탱크로 자신의 앞마당을 수비하면서 이득을 보면서 경기를 뒤집는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바 강민 선수가 등장 이전까지 최현성 선수가 더 약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일단 후반 공격을 막아내면 강민 선수. 예, 이거 그런데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스위스 대와 사이언 대 미팅 파리기에서는 강민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3전 2선승 경기를 했는데 예. 그때 첫 번째 경기는 무조건 강민이 이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3판의 경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경기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전략적인 면이 더 강한 강민 선수. 아, 이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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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서 최현성 선수 많이 남겼습니다. 한 번 더. 이겨내요. 대현은 굉장히 좋아요. 자, 테이크 맞네. 아, 테이크만 맞았습니다. 테이크만 딱 잡으면 그만이지 뭐. 테이크만 지금 이게 지금 강민 선수 생각이에요. 테이크만인데 그거마저 깨끗하면서 최현성 선수 깨끗하면서 벌써 왔으니 어쨌든 벌써만으로 보이기 라인을 형성할 수 없거든요. 포스트 상대로 태양이 하나 버텨있습니다. 한 번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도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강민 선수는 이미 이쪽 확장 그 앞에 확장 예, 전부 다 지금 강민 선수의 것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현성 선수의 확장을 보시죠. 앞마당 확장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확장 기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SCB가 잡혀나가고 탱크가 다 잡혔기 때문에 수비 라인, 공격 라인 모두 다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길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질러서 스피드업이 되거나 예, 아니면은 그 질러서 양이 많이 확보가 됐을 때 최현성 선수는 정말 막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앞마당 한번 다쳤습니다. 최현성 선수. 자, 태클이 들어가면 최현성 선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확장하면서 시간 천천히 가져가면은 당연히 멀티하는 쪽이 이깁니다. 자, 멀티를 찍고 있는 최현성. 여기는 판단하면 안 된 곳입니다. 최현성의 상업 판단도 정말, 예. 정말, 정말 좋네요. 예. 진짜 미적지근한 대응으로는 지금 상대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라는 걸 그렇죠.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만 먹고 배터리가 8개. 이거 웬만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 아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민이 격탈이 더 벌리기 위해서 확장 하나, 둘, 더 늘려나갈 때 예. 그럴 때는 분명히 승이 생기거든요. 그때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노리겠다는 것이 예, 최영성의 8패풀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아, 또 뚫어놓는다! 이렇게 벌써가 가서 상대방을 흔들고 병력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니까 마일을 통해서 상대방의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병력을 부릴 수만이 있다면은, 벌써가 충분히 이득을 보는 타이밍에 탱크를 모으고, 그 모은 탱크로 한 방에 끝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최영성 선수의 생각인 거죠. 야, 지금 뭐, 계속 뛰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예, 예, 강민 선수가 지금 신경질난 경기 주도권을, 예, 쥐고, 그걸 놓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 그걸 바탕으로 계속 지금, 예, 그동안
최원성 선수를 흔들고 흔들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최원성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벌써 해봉을 하락해 주면서 네. 어느 정도 최원성 강민호 움츠리하게 만들고 있는 데다가 움츠리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예. 원하는 규모만큼 상장이 했다 싶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강민호 최원성 선수 자 마인드에서 바스 만들어 놓고 테니스가 서서히 서서히 내려옵니다. 앞만 앞쪽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네. 강민 선수가 2등을 본 측면도 있지만 드래곤 숫자를 많이 잃었다는 측면에서 골차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타이밍을 프로토스 유저들이 네. 가끔 타면서 아주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왜? 라고 물어보면 프로토스가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여러 번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조여주면 타이밍 경기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즉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계속 대전을 살려두고 있는 강민 선수 가운데서 이 선수 모두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기 봐야 된다. 이것이 다 잡히고 벌써가 이 정도로 살아남은 상태에서 자 케이스가 살아남았어요. 기가 막히게 숨어있는 벌써 방패선의 경기력이 제거하고 그다음부터 질러뜯지 말고 드래곤 숫자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 벌써 그냥 흔들립니다. 이 최원성 선수가 마인드에서 해놓고 이곳에다가 합작기들을 한번 떠올리 보고 있는데도 강민 선수가 정정을 못 보네요. 아... 여기까지 허용합니다. 최원성 선수 예. 자,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자, 결과 앞마당 쪽에 한 번 앞마당 쪽 자원을 지금 앞마당 쪽 안전함을 올렸습니다. 탱크 대대가 군대 완전 느낌이 나거든요. 선수가 감독이 벌써 지금 질러 내립니다만 탱크 골 하나 받아쳐요. 마주쇼된 강민 선수. 야 여기 어쨌든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은 예. 한숨 돌리는 거죠. 한숨 돌리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되냐. 한숨 돌리고 나서 쉴 수가 없습니다. 무경력 가지고 최원석 선수 아웃지 앞마당 가야 돼요. 확장하고 아웃지 앞마당을 쉬지 못하면은 결국 예, 강민 선수도 본진 자원, 안전한 자원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캐런과 비슷한 자원을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처의 효율성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드라군이 지금 생산됐습니다. 드라군 누인 상태에서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터틀 질러 플레이로 아웃지 쪽 앞마당 쪽에 대기하고 있는 테크 정도 걷어내고, 최원성 예. 선수의 추가 확장을 조지해야 됩니다. 아, 징그럽게 벌처를 견제하고 있는 최원성 선수! 강민 선수 그래도 움찔합니다. 강민 선수 또 시청인가요? 예, 진짜 대단하게 아니에요. 시청은 아닙니다. 네, 정말 최원성이 강펀치를 날렸는데 강민은 고개만 돌아갔어요. 네, 분명히 데미지는 있었거든요. 데미지는 있었지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은 아니었어요. 네, 시청이었으면 만약 5시 지역까지 깨졌어요. 그게 시청인 거고 예, 5시 지역은 안 깨지고 지켜낸 이 강민 선수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이 네. 이승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웃 지역의 공격을 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 것을 하셨고 다시 지역 내고 말이냐 저희가 지금 플리트를 모이고 있고 자 확장을 성공을 하는 최원성 선수 범위를 잡고 있는 강민 선수 이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최원성 강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최연성의 벌처에 의한 피해만 최소화하는 의존적인 과거를 보여주고 페리어 비우면 분명히 할만해요. 아직까지 돌려서 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아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처에 의해서만 예 경력 포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많이 대답을 주고 작성해보겠습니다. 강민 선수 네.
자, 반대로 최원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시 쪽에 어쨌든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안착을 한 이후에는 예. 아, 예, 마인드만 돌려봤습니다만은 잘 안 듣네요. 예, 예. 안착을 한 이후에는 9시 쪽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예, 거기에서 정원을 수급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 예. 스캔을 해봐야지 강민 선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분명히 서두르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거 지금 봤거든요. 아무리 올라갑니다. 예, 예. 본 것 같아요. 스캔을 통해서 기회는 하나 나와있고 스타기스는 아직 돌아가지 네. 않습니다. 바로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물량이 그냥 성격증 나는 수준이에요. 예. 마음속에 예. 있던 탱크 병력 다 뽑아서 지금 그 센터에서 손을 옵니다. 봤거든요. 봤거든요. 예. 물량이 나와서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상위가 올라간 그 시점이 재난의 진출시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전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같이 죽지 않을 것도 안 돼! 그러면 강민 선수가! 강민 선수가 테이크 앞장서 있습니다! 이거는 강민 선수였네요. 빨아들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네, 사실 지금 최영상이 진출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하긴 넷버스도 네. 지출 안 했어도 이미 캐리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차이는 힘들어집니다. 왔어요. 길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전선에 합류가 됩니다. 감독님! 이제는 예, 태호성 선수가 안나고 같은 그나마도 호기를 만들어내기는 소리가 있다. 호기를 놓지 않고 있는 강민 선수 태호성 선수의 자수를 향해서 던집니다. 예! 태호성 선수 세계 강민 선수! 강대전을 앞서고 있는 태호성 선수의 기세는 태현성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박민 선수는 승자전으로 태현성 선수는 패자 발전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바비급 프로박서들의 경기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 강민 선수가 최현성 선수의 양쪽 길을 드래곤으로 막아놓고 전차를 네. 허용하지 않으면서 앞마당을 포함해서 5시 확장기지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상대방이 한번 오는 타이밍을 자신의 앞마당에서 정말 깔끔하게 막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최현성 선수의 앞마당까지 진출을 하면서 SCV를 포함해서 탱크까지 다수 전부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최현성 선수 앞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8팩토리까지 늘려서 전진 한 번에 강민 선수의 물량 다 잡아먹고 앞마당까지 파괴하면서 9팩 확장을 가져가는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거. 뭐 최현성 선수의 힘도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5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위급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경기의 승리를 따내는 강민 선수의 침착함이 아주 돋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진짜 최고 수준의 다다른 사람과 포스터 때 접전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두 선수 모두 상황 판단이나 경력 운영 능력 확장시기 선정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고 예. 마지막 전투 구도가 조금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그러니까 벌써가 앞지역에서 스파이더맨을 충분히 매설하고 뒷지역에 탱크가 자리는 그런 구도로 싸웠다고 하더라도 강민 선수의 병력이 굉장히 많았기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경기 전체적인 부분은 확실히 이승원 해설께서 지금 정리를 잘해주셨고 이로써 진짜 강민은 최현성 오랜만에 딱 꺾고 승자들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었네요. 네. 예. 자, 최현성 선수가 16강에서 예전에 패자전이라고 부르던 패자 부활전으로 가게 됐다는 것. 예. 이것 또한 충격이네요. 자, 두 선수의 경기가 끝이 났고 잠시 후에는 박규호 선수, 송경호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